아마 여러분들도 본성과 기질이 바뀐 사람들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진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기의 본성과 기질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해학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늙었는데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도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확고하게 대답하셨어요.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무슨 어려운 일이 많은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거듭남 채 하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 채로 장례를 치뤘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본성과 기질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바쳐진 바 된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그래서 자아가 죽는다. 자아를 희생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 오래될 때,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성이 바뀌고 기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 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나 자신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일을 말한다면, 너 믿을 수 있겠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내가 알, 알고 믿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본성과 기질이 바뀌는 거듭나는 일이 존재했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할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성과 기질이 바뀐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성품은 아주 우리 모두의 품성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사람 같았어요. 아, 이 사람 꼭 나 같은 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품성을 좀 보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나 죽는 데까지도 줄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에,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진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사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실 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환경이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지 잘 모르는데 자기 자신 속에 무슨 유전인자가 모르는데 어느 날 도박장에 갔더니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그거 한번 땡겨보고 싶다가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환경이 나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도박 정신이 있는지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몰랐는데 환경이 자기를 유혹하니까 자기 내면 속에 그런 악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철면피함이 있는지 몰랐어요.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임하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는 죽는 대던 오기 됐던 불속이 되었던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때 그는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문을 향하여 걸어가자 항상 수다스럽던 베드로도 지금은 놀라 잠잠히 따라간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빵 터졌어요. 얼마나 수다스러웠으면 항상 수다스럽던 베드로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이말 많은 사람들이 또 나서지 않고는 또못 견디죠 항상 그리고 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서기 좋아하고 말 많고 또 남을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말이 많다 보니까 또 남을 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또잘 가리키려고 하고 아 이게 베드로의 특징이 아니고 바로 저의 특징이었어요.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단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데 이용하였다. 바로 이 특성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단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이 자기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죄로 끌고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충동적이고 자신 만만하던 베드로와 신문 받기 위해 사내들이 앞에 선 베드로와는 크게 달랐다. 범죄 이후 그는 개심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고 그 대신 겸손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며, 이 능력을 의지하여 한때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의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결심하였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은 확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거듭났어요. 본성과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요한과 그 형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요한은 아주 복수심이 많았고, 아주 성격이 보통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복수심이 강하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저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포악한 정신을 대조하면서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마의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행하는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긴 바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방법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래서 이 사도 요한도 본성과 기질이 바뀐 사랑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 이 사람도 성격이 보통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혈기를 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하루 식전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원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 조절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자 포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모세가 40년 동안 양 키우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정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참잘 배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하나님과 마음이 조화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칭찬의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 대단한 거예요 아주 대단한 칭찬의 말을 들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데 그들은 하늘 나라를 보고 하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아서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얻은 후에 우리는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포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바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다. 우리가 갈바리로 갈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점까지 올라간 것이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 자아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 포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아의 위대함을 또 보겠습니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의 응답이 이르러 왔다. 그의 종이 와서 말하되 보소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왜 그가 갈멜산에서 일곱 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자포기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일곱 번째 완전한 자아폭익을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올 증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도 역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엘리아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 이 가련 유다도 있습니다. 구원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수석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련 유다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가련 유다의 기록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까지 빠지게 되었다. 한 가지 죄. 누구든지 어떤 약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발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괜찮은데 무엇인가 약점이 하나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들이 회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에 도치되어 있을 때의 구주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유다는 마을과 도시에서부터 예수님께 모여드는 병자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보았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지의 큰 이적을 목격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적을 보았어요. 아주 많은 것을 그는 체험도 했고. 보기도 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자기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그는 진심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도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극복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탐욕이었어요. 구주께서는 유다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둘 중에 한 자리를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어요. 자기가 기도했을 때 병자가 회복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굉장한 체험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이 가련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인격 형성, 본성과 기질을 바꾸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그 경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에는 자아가 살아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벌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와 그는 내통하는 자였어요. 그는 마귀와 이 마귀를 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 죄와 타협하고 있다." 유혹하는, 유혹하는 자와 장난을 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련유다는 유혹하는 자 사단과 뒷거래를 했고 장난을 치고 그와의 타협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련유다는 예수를 팔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를 팔겠다고 하는 목적을 딱 정하는 순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디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났을 지에는 모든 것이 늦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그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태보험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그렇게도 좋아했던 돈, 그렇게도 갖고 싶어했던 돈이 자기의 발목을 이렇게 잡을 거라고는 가련유다가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 자기가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과 기질이 지속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귀한 경험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저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생명이 멈추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